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어제 신형 3시리즈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죠. 부분 변경된 모델이고 앞과뒤를 살짝 바꾼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에서는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이 확 바뀐 게 특징이에요. 엔진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부 옵션이 조금씩 바뀌면서 가격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 기본 옵션이 조금 좀 강화된 거를 감안하면은 가격 인상이 그렇게 문제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신형 3시리즈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일단 앞모습부터 이렇게 싹 바뀐 거, 이거 눈에 띄죠? 본닉과 펜더는 그대로 썼어요. 근데 램프와 그릴, 범퍼, 뭐 이런 것처럼 앞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싹 바꾼 거죠.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기존 3시리즈랑 신형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은요, 좀 더 직선적이고 좀 대담한 느낌이랄까? 헤드램프가 일단 더 슬림해지면서 최신차 느낌이 확 나죠? 헤드램프는 계속 점점 슬림해지고 있기 때문에 슬림하면 슬림할수록 좀 더 최신차 느낌이 납니다. 기존 헤드램프는 요 가운데 밑부분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동그란 헤드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BMW만의 전형적인 헤드램프 느낌을 좀 냈었어요. 근데 신형은 그런 거 없죠. 뭐 헤드램프가 여기 두 개가 있긴 하지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쭉 됩니다. 슬림해졌죠. 주간주행등도 기존에는 밑에서 이렇게 니은니은 하는 거였는데 신형에는 위에서 기역기역 하는 느낌. 방향지시등이 기존에는 직선으로 쫙 들어왔는데 신형은 바깥쪽에 기역자가 방향지시등입니다. 기존에는 뭐 레이저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건 이제 안 쓰고요. 다 LED 헤드램프만 쓰고요. 자동 하이빔 뭐 어댑티브 하이빔 뭐 이런 것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릴은 더 이렇게 직선적이고 큼직해지고 막 이러면서 두 줄로 세로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줄로 이렇게. 그리고 M340i 요게는 이제 예전에 비오는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비오는 무늬. 예, 근데 이번에는 벌집 무늬 같은 걸 넣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에어 인테이크를 번호판 부위까지 큼직하게 이렇게 키워서 검은색 부위가 앞에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기존보다는 좀 세 보이죠. 기존 3시리즈는 요 번호판 부위가 바디 컬러로 이렇게 돼 있어서 범퍼라는 게 있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번호판 쪽까지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감싸서 앞에서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일 것처럼 보이고 더 세 보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부위는 비슷합니다. 범퍼의 양쪽 끝도 검은색으로 쫙 해서 차를 더 넓어 보이게, 좀 와이드해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검은색 장식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차를 더 세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주행안전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앞부분에 센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앞에 이러저러한 센서를 이렇게 티나지 않게 넣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릴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범퍼 아래 에어 인테이크 이런 것들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센서를 막 넣었을 때 티가 안 나거든요. 옆모습은 딱히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이 면과 라인 같은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은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기존 사진이랑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보통 부분 변경을 할 때 뭐 앞과 뒤만 바꾸긴 하지만 옆부분, 철판 부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손을 대지는 않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금형을 조금 더 다듬는 게 보통이에요. 그동안 철판을 막 찍어내면서 이 금형이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부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위도 다 알게 됐거든요. 자동차 만들 때 모든 철판이 이렇게 프레스로 탁 찍어낸 거를 그대로 쓰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모든 철판이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철판 딱 찍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정밀 장비 같은 걸로 막 보면은 면이 조금씩 이렇게 좀 다릅니다. 조금 성형이 덜 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막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도색 과정으로 넘겨요. 그래서 자동차 조립하는 데 이렇게 가면은요, 철판이 그냥 깔끔하지가 않고 막 이렇게 긁어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조립 과정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면이 부풀어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부분 변경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금형을 그 부위를 아예 조금씩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된 차들을 보면은 형상이 바뀐 거는 없는데 차가 좀 더 깔끔해 보인다라는 인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예민한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도색 과정에 뭐 이러이러한 공정 때문에 불량률이 많이 나오거나 뭐 품질감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부분 변경 때 싹 개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부분 변경을 하면은 뭐 이렇게 형상이 바뀐 거는 없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드네,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한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은 금형 어차피 할 거면은 형상도 좀 바꾸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형상까지 바꾸고 또 뭐 이러면은 또 그러면 개발 프로세스 또 들어갑니다. 형상 조금 바꾸면은요 그걸 또 테스트를 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또 검증하고 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런 거는 뭐차 사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 분들은 뭐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라서 이런 거는 보통 말씀드리는 분들도 거의 없고 저도 이런 건잘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뭐 주변에 그 친구분들한테 차를 좀더좀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예. 이게 좀 장황하지 이건? 재미없으면 이건 빼도 돼, 이거는. 뒷부분은 테일램프는 그대로고요. 범퍼만 바꾼 거예요. 근데 범퍼를 좀 티가 많이 나게 바꿨죠. 테일램프 밑에 이 반사판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 반사판을 범퍼 양쪽 끝으로 세로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범퍼의 이 검은 장식을 과감하게 이렇게 쓰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죠. 원래 부분 변경을 할때 기존 사진을 띄워놓고 그것보다 더 멋지게 또더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신형 3 시리즈는 테일램프도 안 바꾸고 트렁크 이쪽도 안 바꾸고 뒷범퍼만 이렇게 바꾸고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어냈어요. 검은 부위를 이렇게 많이 쓰면은 일단 더 강해 보여요. 이게 왜 강해 보이냐면은 강력한 경주차나 튜닝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기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넣으면서 검은 부위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외부의 변화보다는 실내의 변화가 상당히 많죠. BMW는 보통 부분 변경을 할때 실내는 거의 바꾸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째로 다 바꾼 게 특징이죠. 요거 BMW i4 전기차에서 썼던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에 14.6인치 요 내비게이션 화면 이렇게 들어갔었던 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큰 화면 이렇게 썼다는 거는 요 내비게이션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체를 다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그래픽이라든지 또 안에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결국 실내가 그냥 i4랑 똑같아졌다는 건데 i4보다 더 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요 기어노브. i4 때는 그래도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신형 3 시리즈는 여기 스위치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MW iX에 이런 스위치 타입의 기어노브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연기관 차인 3 시리즈 여기도 스위치 방식으로 바꾼 게 요게 특징이죠. 근데 이 스위치 타입으로 바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계장치까지 다 바꾼 거는 아닐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봉 타입의 기어노브도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근데 그거를 그냥 스위치로 이렇게 디자인만 바꾼 것 정도로 보입니다. 원래는 에어컨 송풍구 요 밑에 에어컨 조절 장치들이 버튼식으로 이렇게 쫙 늘어서 있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그게 다 터치 스크린, 요 화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튼 개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심플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버튼이 사라져서 불편해졌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또 나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버튼 사라져서 불편하다. 이거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바뀐 게 없어요. 시트도 그대로 썼고요. 시트에 있는 패턴, 뭐 겉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실내 공간 넓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엔진도 그대로예요. 엔진 만지작거리고 있는 회사는 지금 없어요. 다들 그냥 기존에 있던 엔진들을 살짝 손봐가지고 그대로 넣거나 뭐 이릅니다. 신형 3 시리즈에는 기존 파워트레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마력, 토크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뭐 엔진 코드도 다 똑같아요. 2리터 4기통 엔진은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그러니까 320i도 있고 320d도 있고 그리고 기존과 똑같이 320i는 184마력 그리고 토크가 30.6 그리고 320d는 190마력에 토크가 40.8kgf m. 그리고 3리터 6기통 모델 요거는 가솔린만 있어요. 배기량은 3리터인데 4리터급 파워를 내기 때문에 340i 근데 아주 세기 때문에 M340i죠. 요게 387마력에 토크가 51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4.5 5초 만에 가속이 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3302라는 게 있었잖아요. 184마력 가솔린 터보 엔진에 109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합산 출력이 292마력이나 되고 뭐 시속 100km까지 5.8초 걸린다. 요것도 기존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모델에는 뭐 엑스드라이브 요 사륜구동도 들어가고 외건도 있고 요런 식인데 이게 뭐 어딘 들어가고 어딘 안 들어가고 막 이래요. 한 예로 세단만 놓고 보면은요. 320i에는 사륜구동이 안 돼요. 근데 320D에만 사륜구동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M340i 요거는 세단은 후륜구동밖에 없고 외관에는 또 사륜구동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요런 식인데 이거 뭐 듣고 있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가까운 BMW 영업점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고 빠를 거예요. 3시리즈 부분 변경이 딱 나오자마자 이런저런 옵션들 다 넣어가지고 또 가격표는 많이 비싸지 않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들어온 퍼스트 에디션 요것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BMW 영업점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거 금방 다 팔려요. 이거 벌써 다 팔렸을지도 몰라. 가격은 모델에 따라서 5,530만원부터 6,41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U330E의 경우 6,850만원, 고성능 M퍼포먼스 모델인 U M340i 세단 및 투어링의 가격이 각각 8,120만원과 8,680만원이다 라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가격이 기존보다 약
약간 오른 듯한데 이렇게 옵션표까지 이렇게 다 보니까요 무리한 가격 인상은 아니에요.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격 조금 올랐다 요 정도입니다. 일단 계기판에 12.3인치에 뭐 14.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거 들어간 것만 봐도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보다 그래픽이 더 화려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리고 앞차와 거리 감지해가지고 차가 속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해주는 거 요것도 이제 기본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세부 옵션 이런 것도 다 옵션표 보면은요 보고 있어도 이거 복잡해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게 시시각각도 조금씩 바뀌어요. 이번 물량에서는 요게 빠져서 들어오고 저번 물량에서는 뭐 이렇게 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BMW 영업 쪽으로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딱 말씀드릴게. 모든 3시리즈에 통풍 시트 들어간 거 없습니다. 통풍 시트 하나도 없어요. 어제 나온 신형 3시리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빌빌